김민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김민재도 그렇습니다. 김민재 김명훈 4차전 정말 양쪽 다 아주 중요한 출발 두 번째 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의 성적이 이게 초반의 성적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럼요. 김명훈 선수 오늘 에이스 결정전까지만 만들어도 S전전 한 배치만 다시 재역전이라도 한다면 와 김명훈 단번에 상폭까지 터질 거예요. 주간 MVP를 준다면 김명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SX 김민재 선수의 진영이에요. SX 김민재가 이기면 경기 끝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선 김명호 선수의 진영은 이곳이에요. 2인용 배입니다. 블루스톰. 네, 김민재 선수와 경기 전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이 블루스톰 맵에서 상대 테란보다 오히려 저그 전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뭐 연습 때도 그렇고 이 맵에서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이 엔트리에 지금 낀 것 같은데 팀 내에서 김구현 선수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 역시 뭐 가능성과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는 분명히 오늘 경기를 잡아낼 만큼 네, 상당히 좀 기량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네, 네 초반 프로브의 움직임부터 멀티 이후에 장기전의 운영을 프로토스가 준비했고요. 우리 꽃미남 김은동 감독께서도 아마 이기면 팬미팅 보통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기면 그렇죠. 팀에 따라 다를 텐데 아마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웬만하면 하시겠죠? 네. 이긴 팀은 진 팀도 팬들이 원하면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 꽃미남 김은동 감독님 이기면 팬미팅 합니까? 답변 좀 주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겁니까? 아 우리 또 김은동 네. 꽃미남 김은동 감독은 네. 이거 또 튕기는 이렇다 또 이게 이런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번 네. 주에 애처가 김은동 감독 네. 이번 네. 주에 에스텍스가 한 경기가 더 있네요. 화요일에 그래서 네, 위메이드와의 경기가 네. 한 경기 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 5분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네. 제가 원래 아무튼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네. 네. 팀의 운영 때문입니다. 팀의 네. 운영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또 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기 있는 팀들은 보통 다 더블헤더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부담감이 네. 있습니다. 야, 조일장 선수의 왼손에 가스는 남겨주마. 아 투플에서 가스 남겨줬어요. 신정민 네, 가스, 정말 남겼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놓쳤었네요. 가스를 남겨주는 센스 김민재 선수. 네, 저는 왜 확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차피 이겼었으니까 네, 그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자 이미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할 거라 믿어요. 김명운 선수 이름에서도 어떤 그 종교적인 철학이 느껴지는데 미슈입니까? 바로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지네요. 네. 네. 그런 믿음에 보답해주기 위해서는 정찰하고 있는데 지금 딱 이제 캐논이 지금은 이제 두 개를 워프를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 예 물론 시간 끌어주기로 할 수도 네. 있겠지만 프로브가 입구에 살짝 한 세 마리 줄 서 있어야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도 한번 슬쩍 그래도 지금 네. 시간 타이밍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네 지금 캐논 하나면 캐논에 붙지 말고 그냥 쑥 안으로 쑥 들어가도 돼요. 프로브가 한 두 개 정도 나와서 시간을 한번 끌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입구에 세 마리 서 있어야죠. 자, 입구 쪽 아직은 자, 차. 척해는 완성이 이제 네. 되죠. 자,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자, 뚫어낼 안쪽에 들어올 여유가 캐노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본진 뒤로. 넥서스 뒤로 딱 들어올 줄 알았는데. 결국 손해만 보고 말았네요. 네. 김명호 선수. 김민재 선수 출발이 좋은데요. 아무튼 요 타이밍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저글링 소모시켰고 버텼어요. 네. 게다가 상대 본진의 프로보다 아직도 살아있고 앞마당 멀티도 저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게다가 드론 보충하는 것까지 봤다라면은 굳이 캐논 늘릴 필요 없이 테크트릿 하게 되면은 네. 프로토스가 저그보다 조금 더 좋은 거죠. 예전에 박영민 선수가 프로브 3마리 세워가지고 딱 전율을 느끼는 수비를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새 한 시즌 만에 발전해서 이제는 프로브 한 마리씩 서 있어도 이걸 막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김명훈 선수를 세시죠. 그러니까 추가 확장. 네. 출발이 너무 좋아요. 김민재 선수. 네 일단 그래도 저그가 갖는 이점은 커스가 나오기 전까지 정찰 못하게 해주면서 뭐 해처리를 하나 더 늘려서 멀티해주고 4회 해처리를 풀로 돌리면서 프로토스에게 겁을 주는 이런 플레이로 경기 이기는 거 많았었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는 굳이 저글링 막혔다고 크게 뭐 소심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저글링을 뽑으면서 어떻게든 한번 뚫어야지 이렇게 헝그리하게 가면 망하는데 저글링은 딱 초반에 한번 찔러볼 만큼만 뽑고 멀티 두 개 이어서 드론 늘려주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그도 운영 잘해주면 충분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명원 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그 정도 하다가 방향 틀었기 때문에 다시 꾸려가면 됩니다. 네. 아, 2008 정기리그 시작하면서 이 대란전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김명훈 선수. 아, 물론이죠. 하지만 그동안 프로토스의 누적 전적은 좋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번 어떤 흐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고 있는 SX 김민재가 끝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에이스가 좀 갈 것인지. 양 선수 다 방송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은 선수들은 아니고 또 김민재 선수는 상대 저그전이 방송 데뷔 이후에 1승 3패, 김명우 선수는 상대 프로토스전이 1승 4패로 양 선수 다 아직까지는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경기 역시 패배를 했었고요. 네. 자, 2008 시즌 양 선수 새로운 캐리어 좋은 경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죠. 일단 예, 스타게이트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버로드로 발견할 수 없는 위치에 지어서 이제 컷에어로 지금 오버로드를 두세 개라도 잡아주게 되면은 경기 편안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원래 이렇게 구 오버스포닝으로 3회 처리까지 멀티하게 되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겁을 주고 자신이 드론 모칭 타이밍을 한번 잃게 돼서 컷에어에 오버로드 두세 개 잡히다 보면은 프로토스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바로 테크 건벌자 두 개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김명원 정우가 할 수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효과적인 트릭이죠. 상대 체제에 맞춰서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또 3의 처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빌드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김민재 선수도 뭐 스커지로 상대편 네.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보긴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커세어 타이밍이 약간은 빨라요. 오버로드 네. 두 마리는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요. 히드라를 바로 찍어서 예, 스컬즈 나오기 전까지 잠시 동안 호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스파이어 타이밍 봤으면 일단 오버로드 아 모여있는지 네, 히드라 잘 모으네요. 예, 깔끔하네요. 이런 김명훈 선수 대응이 좋아요. 정말 이런 신예들은 이런 경기에서 긴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미 팀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위기 상황을 김명훈 선수 지난번에 승리로 자신감이 몸에 확실히 붙은 것 같습니다. 전혀 위축되는 플레이가 없어요. 게다가 네. 오버로드 중간중간에 투입을 하면서 프로토스의 체제를 예, 완벽하게 지금 꿰차고 있고요. 네, 플레이도 그렇고 얼굴도 딱 하면서 앞에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냥 담담하게 합니다. 야, 지금 나름대로 본인이 지면은 경기 오늘 끝나는 거거든요. 야, 그런데도 신예 김명훈 선수가 무표정하게 굳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 정기 잘 풀어가고 있어요. 네, 또 그게 바로 김준영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였지 않습니까? 굉장한 안정감,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왠지 이겨줄 것 같은 그런 믿음, 신뢰. 네, 여러 가지 팀의 분위기를 책임져주던 선수였는데 김명훈 선수가 네, 한 시즌 만에 이렇게나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흔들게 들어가죠. 병력들을 이제 보냅니다. 상대편 쪽으로 김민재가요. 스타트는 있고요. 있어요. 질럿 네 마리에 물론 질럿 네 마리는 맞겠지만 그 네. 이후에 다크 아 그래도 뭐 수비 병력은 충분히 나와있네요. 네. 현재 수비는 예, 거의 완벽합니다. 네. 마땅히 앞아갈 수 있는 것도 없고 5회짜리까지 늘려주면서 예, 후반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명훈 선수가 유리해지려면 저 러커가 어떻게든 캐논이 미네랄 멀티에 완성되기 이전에 언덕 지역 가서 김민재 선수의 예, 제2의 멀티를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렇죠. 견제 못하면 이거 본진 9시 멀티 중요한데 9시 멀티 아, 자 오버로드 봤어요. 대응 좋아요. 봤어요. 저 러커 뭐 지금 9시 쪽에 캐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파일럿 하나만 지금 짓고 예. 있죠. 오버 예, 옵저 나오기 전까지 시간, 그렇죠. 끌어주기만 하면은 저그는 또 유리해지는 예. 상황 예. 만들 수 있어요. 자 묶어놔야 돼요. 여기서 묶어놓고 멀티 하나 더하고 물량으로 센터 딱 잡아주고 장기전에서 아주 유리해지죠. 네. 예, 언뜻 보면 파일럿 하나 깬 예,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지만 프로토스는 지금 타이밍에 캐논 지어주고 넥서스를 워프하고 있어야 저그에게 자원적으로 조금 유리했던 거를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건데 김명호 선수는 현재 상황의 흐름을 정확하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크템플러의 견제를 아주 딱 레이더망을 딱 가동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미니맵 놓치지 않고 잘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네. 완벽해요. 선클의 위치도 좋고 돌아갈 자리까지 오버로드를 맺게 되는 병력 꽤 많이 투입합니다. 김민재 지금 지나치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 괜히 질럿만 날리는 걸 수 있는데요. 스위럿들이 꽤 대박이에요. 위쪽 선클 하나 있겠죠. 어떻게 이름은 김병호의 수비가 끝내줍니다. 실수하다고요. 이러면 질럿만 하지만 시간차를 이용해서 드론 네, 드론 몇 개나 잡을 수 있을지. 예, 드론마저 몇 개 못 잡으면. 네. 야, 이거 실수 하나 없는 공격이 되는 거예요. 질럿한 예능 공기. 죽어서 이 정도까지요. 네. 더욱이 아웃스도 못 가져갔거든요. 거기 가지고 있던 질럿까지 던졌어요. 야, 지금 뭐 멀티 수비, 그리고 본진 병력 이득. 초반에 조금 가난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거둔 2득 김명우 선수 확실히 지금 좋습니다. 네, 드론도 충분히 많아졌고 압박해주면서 다크템플러 견제만 안되게 오버로드 스피드업 됐을 때 바로 멀티 한 번에 2개 그러면서 센터를 물량으로 완벽하게 잡아버리는 플레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 다 모아서 9시 멀티 한 번 더 밀어준다면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 겁니다. 네. 네, 지금 또 하이템플러가 갖춰져서 러쉬를 가기에는 조금 걱정이 된다라면은 지금 에이, 몇 개의 러커 조금 더 추가해준 다음에 센터 창악 그리고 히드라로 겉만 주고 5시에 저 다크템플러를 제거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5시까지 멀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중간에서 한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력 병력이 중앙 쪽으로 다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 다크는 살아서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문제는 확장기 저희가 이제 6시에요. 1대1로 바꿨어요, 다크템플러를. 네. 예, 지금 센터를 지킬 수 있는 여유 있는 병력이 있어요. 센터의 교전을 벌이면 김명훈이 이기는데 상대방의 미나리 멀티 지역까지 갔다 하면은 하이템플러 때문에 모른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갑니까? 네. 드론 보충, 하이브, 챔버 업그레이드 그리고 멀티예요. 야, 그럼 김명훈도 멀티하고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하이템플러 때문에 했잖아요. 그러면 멀티 계속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를 가서 뭐 울트라라든가 아드레날 글랜드 저글링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거의 뭐 모범적인 예 플레이를 그렇죠.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김명우 선수. 그리고 김민트 선수도 하이템플레이 비중 꽤 높였습니다. 예비대가 9수에 꽤 있어요. 11시에 저글링 한 마리만 세워놓고 11시 멀티만 주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싸워야죠. 네. 여기 내려오기면 파일러 하나 깨고 네, 깨고 파일러만 깨고 깨고 가야 되는 본진 난입해서 못 보겠다라는 건가요? 아, 파일럿만 깨고 갔으면 피해 없이 갔는데 욕심부리다가 저글링 두 마리 줬네요. 네. 자, 중앙 쪽 이렇게 봉투선을 폈습니다. 지금 네, 김명원. 지금 김민재 선수에게는 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빨리 지금 풀어야 될 숙제는 11시 멀티에 병력을 가져다 두고 예, 지금 바로 파일럿 지어주면서 넥서스와 포토캐논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러쉬가 나가서 어떻게 해볼 생각 절대 해서는 그렇죠. 못 나가요. 지금은 무조건 넥서스 센터 지키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 약간의 셔틀 견제 그 이상은 예, 무조건 경기치는 네. 지름길이에요. 템플러 드랍이나 하면서 인구수 200 모으고 한 방을 노려야 됩니다. 지금은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예요.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언덕 위쪽으로 러커 바시 있거든요. 그거 뚫고 나가 프로토스 별로 없었어요. 네. 러커를 넓게 넓게 분산 배치해서 사이너스톰으로 한 번에 두 개 데미지 주기도 어려워요. 예, 지금 센터 뚫기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아, 김명은 6시에 의다 5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멀티에 프로로만 잡고 헤드만 깨고 또 빠지면 아 이거 아, 정말 귀찮은 느낌이지. 지금 11시를 가져가면 이거 반반 자원 잡아야 어려운 상황인데 11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김명우 선수는 지금 이 선수가 경기에 100% 집중을 하고 있다면 저글링 한 번대를 또 빼서 11시를 보내야 돼요. 네. 어, 좀 앞으로 나오고 있다가 더 시원합니다. 김명우 앞으로 나오다 김명원의 병력도 이런 시장 뒤쪽에 예비되는 네. 충분히 2차 상자가 있어요. 드론을 왜 놨나요? 네. 랠리 포인트를 해처리가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놓치는 건데 저런 건 빨리 더블 클릭해가지고 쫙. 야, 근데 지금 드라운까지 오면 한번 네. 뚫어봅니까? 김민재? 저 드론들 빨리 5시로 보내고 전투에 집중해야죠. 네. 네, 일단 지금 상황에 힘을 주고 있는데 하이테크의 사이렌텀이 더 네. 많이 뿌려져야 됩니다. 방금 옥터버로 충분히 상승해 러크를 브레이크 이동 때문에 러크가 뒤에 있는 저글링 뭐 하나요? 뒤에 있는 저글링 자 러크 뒤에 있는 저글링 언덕 아 지금 아드레날 글랜즈 빨리 지금 아직도 안 됐나요? 네 아드레날 글랜즈는 그래도 지금 끝나죠 자 됐어요 됐어요 자 곧 딥파일러가 준비가 되고 있고 딥파일러가 준비가 되는데 일단은 버텨줘야 되거든요. 아 지금 경력 말고 사이렉스톰이 아주 대박을 한번 터졌습니다. 자 딥파일러가 지금은 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잊기만 하고 있는 딥파일러가 자 이러면 일단 버텨줘야 돼요. 저글링의 집중력을 보여줘야죠. 네. 6시 멀티를 네, 지금 밀어버리면 아직 하이템플러가 갈 수가 없어서 이 병력을 다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병력기 먹혀야 되거든요. 김민재도 그리고 자 김명훈은 합산 저글링으로 싸워야 맞아야 됩니다. 돼요. 네, 이러면서 뭐 리버라든지 하이템플러를 계속 모아줘야 되는데 6시만 밀어도 김민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약속 병력 금방금방 옵니다. 김민재 그리고 8시 쪽에 내 기본 방어는 병력을 6시 들어가면 6시에 덩크랍 덩크랍 없어요. 아 입구 쪽에 에볼루션 챔버나 썬클을 만들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괜히 병력이 더더욱 산만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최영호 선수 아 지금 11시 레드면서 6시까지 네.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김명훈 안타서도 굉장히 적절하지만 지금 저글링 수가 이제 병력 폭발하기 직전에
김민재 선수의 사이오닉스톤과 센터에서의 드라곤과 하이템플러의 예, 활약이 굉장히 네. 좋았어요. 다크 성격에 들어가서 싸울 병동이 별로 없던 네. 김병호는 6시를 어차피 준 김에 차분하게 병정을 좀 모아야 돼요. 적을 한 부대 두 부대 갖고 손해보는 전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앞뒤로 저글링으로 어떻게든 더 질적으로 프레터스가 발전하기 전에 한번 이겨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야, 경력 좋았습니다. 앞에서 네, 지렸다는 저글링이 약간 세 부대 넘는 경우를 지금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병력 규모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김병호는 전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병력 규모가 1.9% 이상을 돌파를 못해요. 이제 나와 3시까지 구속 병력이 와 이거 안전하게 잘 서로 뭉쳤으면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병력을 아예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 태크 병력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병력 규모가 안 됩니다. 김병호는요 한번 있었던 지금 타이밍을 예, 돌리겠는데요. 지금 썬쿠디라도 썬쿠디를 줘야 돼요. 브롭토스 네, 병력은 줄지 않고 네. 계속 모이고 있어요. 야 아카네 30기에 아 썬쿠디를 만들어내는데 해처리가 다 액처리가 다 깨지면 어떡하는 일입니까. 아무튼 DC를 제어받고 도는 썬쿠디는 먼저 돼요. 지프 울트라 네 그리고 하이템플러로 사이유닉스만 저그링한 20개 잡아주고 아콜 합니다. 지금 거의 막 몇십 킬씩 잡았습니다. 네. 41킬인데 41킬 리버도 필요 없겠는데요. 네. 와 경기 김민재 선수 굉장히 잘했습니다. 야 김민재 한방 돌파 예술이었어요. 상황이 상당히 좋았는데 김민재 선수 본인 스스로도 분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자기 자신에게 아, 조금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실제 11시를 철저히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꼭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중앙대치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그 조금의 빈틈을 김민재 선수가 날카롭게 찌르면서 병력적인 이득을 꾸준히 가두고 그리고 상대방이 당황을 할 때 뚫어버리는 이런 판단. 어, 좋았어요. 네. 야, 그 중앙 그렇게 많은 병력들이 배치해 있는데 김민재가 그냥 턱 쏘면서 그 줄을 말할 그 용기가 날까 그 줄을 말할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했었는데 뚫어버렸어요. 네, 누수는 항상 작은 데서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데서 있는 게 점점 거져서 이 홍수가 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론이 가운데에 오래 있다거나 이 막판에 병력이 폭발되기 전에 러커의 배치가 안 좋았다거나 이런 작은 구멍을 놓치지 않고 틈새를 놓치지 않고 김민재 선수가 차분하게 달라들었어요. 네. 아 실제로 맵을 전반적으로 잘 장악한 것에 김병호 선수에게 맡긴 맞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싸움 부분에 있어서 아 성과가 안 났어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체적인 그림은 더 잘 풀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병력 집중된 네, 그런 컨트롤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더 좋았습니다. 네, 잠시 뭐 리플레이가 준비가 되면 추정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SX에게 힘입니다. 아 이수정은 3병으로 패배했지만 김윤환, 김풀, 김민재로 이어지는 와. 그럼 바로 3점을 그냥 따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STX 소울 일단 지금의 모습은 기복이 있다고 할까요? 크게 올라왔다가 3대 0 완패당했다가 3대 1의 저력 뭐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위기 잘려나간다면 STX 소울